없어. 멋져라 경찰대 다 있어. 여긴 없어. 아, 열쇠군. 왜? 뭐야? 대체 무슨 일이지? 내 집에서 나가! 조심해. 그리고 여자는 내버려둬. 뭐라고? 폴리는 내 약혼녀야! 그렇다고 내가 네 거야? 난 폴리를 사랑해. 폴리를 사창가에서 일하게 될 순 없어! 와우, 잠깐 진정해. 이거 정말 심각한 오해가 있나 보네. 물론 내가 눈 깜빡할 새도 없이 풀어줄 수 있어. 핑계는 네 똥구멍에나 쳐넣어! 꺼져! 아니면 머리통을 쪼개주지. 내 친구가 친절하게 요청했으니 너도 예의 바르게 들어줬으면 좋겠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끝을 보든가. 알았어, 말해. 후비오, 맞지? 폴리한테 당신 얘기 많이 들었어. 아주 박식하고 열린 사고의 소유자라던데. 그렇게 말했어?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내 사고 방식이 열려있긴 하지. 물론 내 약혼녀가 사창가에서 엉덩이나 흔들고 다닌다면 얘기가 좀 다르지만. 너희 둘 다 여기서 나가! 폴리는 아무데도 못 가! 얘기를 끝까지 들어. 사창가하고는 상관없어. 그래 친구, 게롤트가 방금 제대로 말했네.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건 예전에 인쇄한 전단지야. 예전? 아주 오래된 거지. 내가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할 때 만든 거야. 하지만 이번 카바레에는 외설적인 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 평판이 걸렸는데 안 되지. 그럼 이게 다 뭔 일이야? 당신 약혼녀는 인류 예술가니까 그만큼 재능에 걸맞는 자리를 제안하고 싶어. 안무가로 고용하겠다는 거지. 그 말은 폴리가 안무를 짜는 모든 공연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고? 명예도 따라와. 죽은 데는 사람도 없을 거고. 약속할게. 좋아. 뭐 그렇다면 이해해 줄 줄 알았어. 그럼 해결됐군. 폴리, 로즈마리에서 만나자. 이제 난 갈게. 곧 뒤따라갈게. 일이 이렇게 잘 풀릴 줄은 몰랐네. 잘 해결했어. 박식하다고 칭찬하자마자 그냥 네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더군. 사실 협상도 전투랑 다를 게 없어. 일단 상대의 약점을 찾아서 그걸 집요하게 이용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돌아갈까? 아직 로틀렉한테도 들러야 돼. 전에 새로운 전단지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는데 후비오가 옛날 전단지를 봤나 봐. 에이, 그 미친 환쟁이 자식, 설명 똑바로 해야 될 거야. 로틀렉이 누구야? 들어본 적 없어? 유명한 초상화가 헨크 로틀렉을? 초상화가한테 전단지를 그려달라고 부탁한 거야? 헨리는 오랜 친구고 돈이 필요했거든. 마침 개장 공연을 홍보하려면 새로운 전단지가 필요해서. 관객들이 알아서 찾아오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러다 프리실라가 화내겠어. 로틀렉은 내가 만날 테니 넌 로즈마리로 가. 정말? 네가 가준다고? 그럼 빈말이겠냐. 로틀렉이 사는 곳을 말해. 항구 근처야. 나중에 보자. 어쩌란 멍청이가 다 있어.
칼 갈라오셨나? 아니면 술이? 뭘 팔고 있지? 잘 있어. 신자 등록하러 왔나? 로틀렉을 찾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 하플링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늦기 전에 우리도 챙겨야 돼. 우리 거 챙기기도 부족하니까 저리 꺼져. 네가 먼저 온 사람이 임자야. 마음대로 가져가. 난 전단지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겠냐? 내 말 못 들었어? 이건 다 내 거야. 꺼져 이 괴물아. 조용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젠제,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전단지. 망할, 여긴 전단지 같은 거 없어. 로틀렉 어디 있나? 맨날 똑같지. 베겔버드 영지에 있어. 마지막 한 분까지 경마에 꼬라박으면서. 와, 어렵지 않잖아. 진작 말했으면 좀 좋아. 끝마칠 수 있겠어요? 아직 모르겠는데. 에? 뭐라고 했지? 갓똥이나 치러. 지랄 말고 조심해 까졌어. 경고했어. 잘 보라고, 빈둥이. 주교님의 명령으로 누구든지 마법사의 집에 숨겨지면 그 마법사와 함께 화형에 처할 것이다. 나는 이터널 파이어를 섬기는 군인. 최상급 건파입니다. 제작 하나 해줄 수 있나?
잘 있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목하세요. 중거리 공격, 어두운 주먹. 중앙에는 기계를 거는 가문의 경주. 기적입니다. 앞으로 질주하는 모습 좀 보세요. 나도 참가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경주에 참가할 비용과 자기 말만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지. 빨리 결정해주게. 곧 경주가 시작되거든. 경주에 관해 얘기해주겠나? 에라스무스 베겔보드 유언에 따라 열리는 경주야. 도박으로 재산을 모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랑스러워했지. 집에 경주장을 설치하는데 가문에 불만은 없었나? 경주장을 설치해야 이 집과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에라스무스 경의 유언이었어. 그러니 불만은 없었지. 경주에 특별한 규칙은 없고 에라스무스 경만큼이나 단순하지. 두 명이 동시에 출발한 다음 먼저 한 바퀴를 도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그렇지? 나도 참가하겠어. 좋아. 본인과 말의 이름을 말해주겠나? 루치의 기수, 리비아의 게롤트. 좋아. 상대는... 아토스의 기수, 쉐이머스 홀트야. 다들 준비하세요! 출발을 외치면 출발합니다! 셋, 둘, 하나! 출발! 달려! 강변으로 내일 쉬지. 주목하세요! 세라스무스 베겔버드 기념 경마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나쁘지 않아.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경쟁이 안 될 정도였더군. 다른 경주에 등록하겠나? 다시 경주하고 싶은데. 좋아, 어디 보지 말라고. 곧 시작하니까. 이번 상대는 카니쿨루스의 기수인 룸메르 자작이야. 자작은 신분을 숨기고 경주하니까 알아서 잘 해보라고. 다들 준비하세요! 출발을 외치면 출발합니다! 가자! 셋, 둘, 하나! 출발! 어이가 없었어. 수술을 심어보라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 얘기를 겁먹게 하잖아요.
하세요! 에라스무스 베겔버드 기념 경마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브라보! 축하해! 멋지게 이겼군! 다른 경주에 등록하겠나? 한 번 더 도전하겠어. 재미 좀 붙였나 보군. 이번 상대는 서큐버스 비주인 루크 베겔버그야. 젊은 알버트 경의 사촌이지. 집안의 골칫거리이긴 해도 경주에서 패한 적이 없어. 그래서 지역 챔피언 정도는 된다는 평이 있지. 다들 준비하세요. 출발을 외치면 출발합니다. 셋, 둘, 하나, 출발! 쓰레기 자네에 대한 발라드를 좀 들었지. 천천히. 하세요. 에라스무스 베겔버드 기념 경마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승자는 로치의 기숙 리비아의 게롤트입니다. 승자에게 영광을. 훌륭한 경주였어. 자네 승리 축하하지. 자네와 같은 종족을 더 찾을 수 있는 땅이 있나? 맙소서. 진짜 알비노잖아. 이런 이런. 리비아의 게롤트, 맞나? 왜 그러지? 우선 승리했으니 축하 인사부터 전해야겠군. 그리고 여기 보스의 초대장이야. 널 개인적으로 초대하고 싶으시다는군. 알겠나? 이만.
어우, 로틀레. 이거 손해를 꽤 많이 본 것 같은데. 에서 빠질 생각은 아니겠지. 어차피 곧 빈털터리가 될 텐데 뭐. 로틀렉 맞나? 엘리 로틀렉, 예술가, 화가, 채무자, 그리고 내 예술의 순교자야. 잘 부탁해. 단델라이온이 보냈어. 아, 그렇군. 전단지는 완성해서 안전한 곳에 감춰뒀다고 전해줘. 화난 채권자들이 우리 집을 빼앗는 바람에 지금은 가지러 못 가거든. 그 채권자를 만나긴 했지. 에휴, 그럼 내 처지를 알겠네. 근데 루버튼 백작이 전부 만회할 기회를 제안했어. 경기에 판돈을 걸어야 돼. 관대하군. 그런 재력이라면 보통 내기가 아닌데. 루버튼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살름 공작의 막내 아들이지. 보석 거래상으로 유명한 살름 가문 말이야. 빚 하나 갚는 것쯤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걱정할 게 뭐가 있나. 이번 기회에 다 청산하고 깔끔하게 시작하면 되잖아. 요즘 들어 계속 운이 안 좋았거든. 루버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진다면 평생 그놈한테 매여서 살아야 할 거야. 진짜로. 이봐, 난 전단지만 있으면 돼. 어디에 숨겼는지만 말해주면 귀찮게 하지 않을게. 미안하지만 안 되겠는걸? 전단지는 가보랑 같이 숨겨놨어. 그걸 보면 우리 집 밖에 얼쩡대는 야만인 새끼들이 군침을 흘려댈 거야. 그럼 가서 가져와. 여기서 기다릴게. 돈도 없이 내 얼굴을 들이밀었다간 그놈들이 날 곤죽으로 만들 거야. 어떻게든 빚을 갚지 않으면 집에 돌아갈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내가 경마에 참가할 테니 나한테 돈을 걸어. 내가 이기면 빚을 갚고 전단지를 넘겨. 말을 그렇게 잘 타? 못하진 않지. 백작한테 가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해. 고마워. 이건 예상 못했네. 어떻게 이런 호의를 베풀 생각을 한 거지? 그냥 나도 가끔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해두지. 이제 전단지를 찾으러 가볼까? 내가 로즈마리와 타임으로 가져갈게. 일단 채무부터 정리한 다음에 말이야. 그래, 거기서 봐. 서커스 사이드 쇼에서 공개한다면 수익이 되겠다. 아!
바로에 미쳐 지 혼자 바쁘네. 그 새끼 안 더워? 땀을 질질 흘리겠는데. 그럼 오늘 밤에 개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을 장식할 공연. 이런 정말 열심히 작업했군. 나쁘지 않아. 마음에 들어. 특히 벽에 걸린 저 장식들이. 브리실라가 골랐어. 이야, 브리실라가 정말 훌륭한 안목을 갖고 있네. 아, 근데 로틀렉은 어떻게 됐어? 전단지는 받았어? 전단지는 로틀렉이 직접 가져온 댔어. 곧 도착할 거야. 진짜야? 카멜레온을 홍보하기에 최고의 방법이라니까. 이름을 바꾸겠다는 말은 안 했잖아. 로즈마리와 타임도 나쁘지 않지만 뭔가 여종업원이 촌뜨기 차림으로 테메리아 요리를 서빙하는 느낌이 들잖아. 카바레엔 카멜레온이 더 잘 어울려. 최근에 여기가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말이야. 그냥 듣기에도 더 괜찮고. 안무는 어떡하고 개장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나? 폴리가 준비했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팬티라고 말하기도 전에 무용수들을 줄 세우더라니까. 초연대 관객들은 다들 일어서거나 무릎을 꿇고 푹 빠지게 될 거야. 준비는 다 된 것 같군. 그럼 개장은 언제야? 금방이에요. 한 시간 뒤에 리허설을 할 거예요. 전 잠깐 집에 가서 옷을 가져와야겠어요. 여러모로 고마워. 천만에. 드디어 꿈만 같던 카바레 장만이 현실로 다가오네. 자, 축배 한 잔 어때? 내가 살게. 좋지. 그렇게 나와야지. 감독이 너랑 프리실라가 얘기하는 걸 봤다던데. 제대로 봤네. 그래서 혹시 내 얘기는 안 나왔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건 왜? 그냥? 이런 살다 보니 오늘 같은 날도 다 있네. 단델라이온이 일부일처라. 난 항상 일부일처였어. 뭐 비슷하지. 내 여신을 자주 바꿨을 뿐이니까. 브리실라도 네 수집 목록에 한 명이야? 아니, 하나뿐인 영예지. 한 가지 궁금한데, 소프로니아한테 융자를 어떻게 받은 거야? 아, 쉽지 않았어. 소프로니아가 우리 연기에 너무 신이 나서 무려 4시간 동안이나 망토와 단검을 읽어줘야 했거든? 그럼 그걸 하지는... 너 미쳤어? 날 뭘로 보는 거야?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오늘 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그래서 더 공들여 꾸느라고 늦는 거겠지. 원래 오래 걸리잖아. 그러시겠지. 여자의 허영심엔 끝이 없다니까. 마스터 단델라이온! 브리실라가 그게... 왜? 브리실라가 뭐? 공격을 당해 심하게 다쳤습니다. 지금 빌메리우스 병원으로 싣고 갔어요. 공격당했다고? 다친 거야? 게롤트, 나랑 같이 가보자. 알았어, 가자. 맙소사, 브리실라. 설마 죽진 않겠지?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겁니다. 위태로운 상태였지만 안정을 찾았어요. 실례입니다만 친척 되십니까? 친척? 아니, 친구야. 내가 많이 아끼는 친구야. 단델라이온, 맞나요? 의식이 잠깐 돌아왔을 때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나는 요아임 폰 그라츠, 외과 과장입니다. 최근까지는 옥센푸르트 대학에서 강의를 했죠. 동성명은 다 한 것 같고, 어딜 다친 건가? 눈 말고. 뇌진탕에 뇌가 부어있고 후두에 절상이 있어요. 목과 식도하는 화상이 있군요. 강제로 부식성 액체를 삼킨 듯합니다.
누구의 짓이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첫 번째 피해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지? 이런 상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쉽게 잊을 만한 상처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비슷한 부상을 입은 시체가 영안실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그러니까 프리실라가 당할 수도 있었단 말인가? 그런데 왜 아무 조치가 없어? 노비그라 드니까요. 애꿎은 사람만 화형당하는. 게롤트, 너한테 정말 많은 빚을 진 거 알고 있어. 하지만 한 번만 더 부탁할게. 어떤 개자식이 이랬는지 꼭 찾아줘. 그리고 죽여버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고. 나는 지난번 희생자의 시체를 살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직 부검을 하지 않았는데 부검하면 단서를 발견할 수 있겠죠. 놀란 얼굴 할 것 없습니다. 전 외과의로서 예방의 중요성을 잘 아니까요. 이 미치광이가 다른 희생자를 만들기 전에 잘라내는 게 낫다고 볼 뿐입니다. 종양과 다를 바 없죠. 훌륭한 생각이야. 다만 범인은 종양과는 다르게 순순히 잘려나가주진 않을 거야.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맙다만. 제 안전을 걱정하는 거군요. 괜찮습니다. 제 앞가림은 해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군. 당신은 평생 메스 말고 다른 칼은 잡아본 적도 없을 거 아닌가? 이 흉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가 이런 흔적을 남기는지 아십니까? 둔기, 모닝스타 같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술실에서 이런 공격을 받았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나도 들여보내줄 것 같나? 정문으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하수구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수구를 자주 이용하시나? 필요할 때마다 사용합니다. 뭐, 예방적 조치를 위해서요. 왠지 뭔가 물리적인 조처를 말하는 것 같은데 흥미롭군. 가시면서 얘기하죠. 가실까요? 그래, 기대되는데. 단델라이언, 내가 반드시 잡을게. 햄멜파트 죽이라고 하더라도. 고마워. 가시죠. 그럼 당신은 이 하수구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 뭐겠나요? 익사체에게 당한 희생자들을 온종일 꿰매고 있는 것보다는 문제의 싹을 끊어버리는 게 낫죠. 사원 경비병들을 하수구로 몇 번이나 불렀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 손으로 처리하... 들었습니까? 아까 전부터 들렸어. 무기 꺼내. 버릇없는 놈! 내가 아주 잘 알지. 이제 위로 올라가나? 예, 거의 다 왔어요. 브리실라는 어때 보이는가? 솔직하게 말해도 돼. 포장하지 말고. 상처는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걱정이에요. 음악가에게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일지 이해하시겠죠. 살아갈 의지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건 당신의 친구인 단델라이온만이 도와줄 수 있겠죠. 사다리를 타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왜? 어디 갈 데라도 있냐? 누군가가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검시관이나 나다니엘 파스토디 사제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드워프 목수의 시체를 찾아야 합니다. 계속 찾아보자고. 체형을 보니 인간이군. 계속 찾아보자고. 아, 그렇군. 제형을 보니 인간이. 무슨 일이죠? 하지만 손이 목수보단 은행가에 가까운 명이자야. 여성의 시체입니다. 드워프는 수염으로 성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계속 찾아보자고. 손가락에 굳은 살, 수염에 톱밥, 성진으로 끈적거리는 옷, 이자로군. 좋습니다. 혹시 피를 보는 게 불편하진 않으시겠죠? 전혀. 부검 시작해. 네. 머리를 살펴볼까? 머리칼에서 탄 냄새가 나는데, 불탄 것처럼. 다른 건 안 보이십니까? 시체의 눈이 파내어졌다는 거라던가. 눈구멍에 있는 저건 화상 자국인가? 예, 그리고 미세하게 회색 먼지, 제가 보이는군요. 살인자가 눈을 뽑고 눈구멍에 불붙은 석탄을 넣었어. 그런 것 같군요. 상처를 보아하니 이 목수는 그동안 계속 살아있었고요. 입을 확인해보지. 화상과 물집. 프리실라와 같군요. 이것 보이나? 후두에 자상이 있어. 그렇군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가늘어요. 자꾸 예리한 도구를 썼군. 메스인가? 하지만 왜일까요? 피를 내려고 했다기엔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부어오른 자국이 있군요. 살인자는 기관 절개술을 시행한 거로 보입니다. 목숨을 연명하려 했군요. 머리를 살펴볼까? 머리칼에 다른 건 안 보이심? 를 살펴볼까? 그럼 볼까요? 흉부 왼편에 깊은 상처가 있군요. 그리고 배엔 세로로 된 흉터가 있고. 흉부의 상처를 한번 볼까? 심장을 뽑고 상처를 찢었어. 잠시만요. 뭔가 있어요.
알인데 양서류 알이야. 살라멘던가. 걸렸지만 멀쩡해. 학생 때 파충류학 강의를 몇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체에 알을 낳는 양서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코크란 교수가 완전히 틀렸거나 살인자의 짓이겠군요. 흉터를 봐. 길고 가느다란 절상이야. 하지만 테두리가 거칠군. 관계없어요. 붓지도 않았고 멍도 없죠. 오래된 상처예요. 작업 중에 다쳤을지도 모르겠군요. 복강을 열어볼까? 그러시죠. 썩은 냄새가 날 겁니다. 하수구에 잠겨서 지구과 싸운 적도 있어. 그러니 잠깐, 썩은 냄새가 아닌데. 포말데하이드, 의학의 혁신이죠. 희석한 용액은 유기조직을 보존하는 데 매우 우수합니다. 다만 적절히 희석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죠. 왜 썩은 냄새가 안 나는지 알겠군. 목구멍에 화상도. 손에 부은 자국이 있군. 밧줄로 생긴 화상인가? 묶여 있었어. 그럴 겁니다. 묶여 있으니 그런 고통을 가만히 당했겠죠. 당신 경험담인가? 네. 트레토그르의 지하 감옥에 1년 동안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길죠. 나중에 한번 듣고 싶군. 저 굳은 살 보이나? 이 친구 반지를 끼고 있었나 본데 누가 뺐어. 다리에 흥미로운 점은 없나? 오른쪽 발목이 부어올랐고 발톱이 부러졌네요. 분명 뭔가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이승을 박차기 바로 전에요.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외과이들은 감수성이 좀 달라서요. 유무 감각도 좀 다른 것 같군. 생식기를 살펴봐야겠어. 그 부위와 이번 사건은 관계없을 텐데요. 보면 알겠지. 바지를 내리고. 아, 이런. 매독이군요. 초기에요. 더 진행되진 않았군요.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 살인의 동기였을 가능성 정도죠. 좋아. 충분히 봤어. 전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범행 동기도요. 괜찮으시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이건 정신 나간 의식이야. 봤지 않나? 눈구멍에는 화상이 있고 심장은 뽑혔고 액체를 삼키게 해서 화상을 입혔어. 모두 뜨거움, 불과 연관돼 있지. 영원한 불꽃이군요. 괜찮은 단서야. 이 자의 이름이 뭔지 아나? 파비안 마이어. 그리고 저는 검식한 휴버트 레이기입니다. 부검하러 왔는데 이미 끝난 모양이군요. 요하임, 당신은 또 쓸데없는 일에 끼어드는군요.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였네요. 이분은 누구죠? 학생이야. 사람은 평생 배우잖아. 질문 좀 해도 되나? 좋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시죠. 나다니엘 사제가 사찰하러 왔거든요. 곧 올 겁니다. 둘이 친한가? 휴버트에게 의학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잘못 가르쳤죠. 아직도 기초를 모르거든요. 이를테면 의사의 역할은 병을 고치는 거지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말 그대로시군요. 칭찬인가? 사실을 말한 겁니다. 30년이 흘렀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목수의 시체는 어디서 찾았지? 중요한 문제야. 조사하시려고요. 멋지군요. 일터에서 죽었습니다. 시장 광장 남쪽에 파코노로 가는 문 바로 옆이죠. 한 여류 음악가도 거기서 공격당해 떠들썩하더군요. 하지만 목수의 시체는 장의사 유스타스가 가져다 줬습니다. 요 앞에서 마주쳤으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 반갑습니다, 사제님. 이 사람들은 누구지? 분명 어떤 상황에도 아무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예, 이 망자의 친구들입니다. 시체를 가지러 왔습니다. 시끄럽다. 당장 밖으로 내보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여기서 나가시죠.
다른 길을 통해서. 왜 감싸준 거지? 제 안위를 위한 겁니다. 만약 누군가 영안실에 들어와 허락도 없이 시체를 부검했다는 걸 나다니엘 사제가 알았으면 문제가 생겼겠죠. 하지만 당신은 늘 그런 생각은 안 하시죠, 요하임. 여전히 당신들의 계획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살인마가 목매달리는 건 보고 싶군요. 그러니 뭔가 알게 된다면 알려드리죠. 예, 고맙습니다. 나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지? 더러운 악당이죠. 이터널 파이어 로브를 입은 다른 이들과 똑같이 대부분 로브를 걸치기 전부터 악당이었어. 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니엘은 사제가 되기 전엔 고문자였거든요. 특히 여자를 고문하는 걸 즐겼죠. 헨멜파트 주교가 영안실 감독을 지시했습니다. 지금은 사원 경비대를 관리하고 화장을 감독하며 섬에 있는 사원에서 진행되는 장례 미사를 주관합니다. 꿈의 직장이네. 검시관과 아는 사이라고 말해주지 그랬나? 굳이 하숙으로 갈 필요 없이. 알기에 피하는 겁니다. 그분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부담 주진 않겠네. 감사합니다. 감출 일은 아니지만 아직 마음의 앙금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뭘 하실 겁니까? 단서는 충분해. 묵수의 작업장, 그를 데려온 장의사, 프리실라가 공격당한 골목, 할 일이 많겠어. 저도 병원에 일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군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래, 지켜보도록 하지. 이 동네는 비에서도 생선 비린내가 나네. 정말 고맙소, 게롤트. 날씨 한번 지랄 맞네.